안녕하십니까? 서영선의 포터박스입니다. 겨울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안 봄꽃 하면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동백꽃과 매화, 벚꽃 등들을 떠올렸지만 몇 년 새 풍경을 상품화하는 경관 농업이 관심을 끌면서 수선화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복수초와 더불어 설중화로 불리는 수선화, 늦겨울 2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4월까지로 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하여 설중화라고도 불리웁니다. 수선화의 영어 이름은 나르시서스. 자연스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소년 나르키소스가 떠오릅니다. 호수에 비친 자신과 사랑에 빠져 목숨을 잃은 나르키소스가 꽃으로 피어난 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수많은 요정의 마음을 흔든 소년을 닮아 수선화는 영롱한 빛깔과 우아한 자태를 뽐을내며 언뜻 유국의 꽃으로 느껴지지만 옛 선비들의 문인화에서도 수선화를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 유배 시절 수선화를 보고 단번에 매혹되었다 하며 그는 완당집에 수선화는 과연 천하의 큰 구경거리라며 수선화를 묘사한 시와 그림도 남겼습니다. 수선화는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어나는 동백꽃, 진달래 그리고 매화꽃과 함께 봄의 전령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마다 봄이 오면 송림이 우거진 낮은 야산에 수선화 꽃이 가득 피어나는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에 있는 유기방 가옥의 풍경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서해 바다로 유명한 충남 서산은 봄이 되면 바다가 아닌 꽃으로 유명세를 탑니다. 봄바람에 살며시 더해지는 꽃향기에 겨울내 얼었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은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서산 땅의 봄의 주인은 바로 노란 수선화입니다. 일제시대 건축가인 유기방 가옥 주변에 자리잡은 넓은 수선화 밭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수선화는 봄의 신호이자 고귀한 자태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꽃말은 자존심 그리고 고결함입니다. 2월부터 개화하여 4월 중순까지가 수선화의 절정이며 봄이 끝나면 화려함은 사라지지만 3, 4월만큼은 수선화에게 있어 고결한 자존심을 마음껏 뽐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전통가옥으로 1919년 건립되어진 서산 유기방 가옥은 송림이 우거진 얕은 산을 배경으로 마을의 가장 안쪽에 남향으로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노란 수선화 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나무 사이사이로 피어난 수선화는 틈사이 피어나는 봄의 전령인 진달래와 함께 봄 소식을 알립니다. 노란 밭에 붉은 진달래꽃의 조화는 노란 물결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 봄의 향연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 오르면 여기저기 관람객의 모습과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1년에 단 한 번뿐인 이 멋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한 셔터 소리가 이어집니다. 3월 초순이지만 수선화가 만개하기에는 아직 이른가 봅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들은
봄바람 따라 흔들리며 작은 연못은 오리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의기방 가옥이 자리한 여밀이는 고려시대의 섣불과 수령 250년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등 걸음마다 볼거리가 풍성하며 최근 예술가들이 하나둘 자리잡아 이루어진 달빛 애촌이 있다고 하니 방문 추천드리며 서산 유기방 가옥의 수선화 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